키드. 코알라 키. 코알라 키드. 잠깐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코알라 키드 영웅의 탄생은 서커스에서 외톨이였던 자니가 호주 대자연에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 대자연을 지키기 위해 보그 일당과 싸우면서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This is Outback. Oh. 저는 이제 자니라는 이제 서커스 외톨이였던 이제 캐릭터를 맡게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멋있는 영웅으로 변하는 자니의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열받으면 필살기를 쏘는 수가 있어. 이름하여 태권도. 어? 에? 오! 근데 폼이 왜 그래? 색을 봐. 온몸이 흰띠잖아. 네, 그리고 저는 용감한 여전사 역을 맡은 미모의 코알라 미란다 역을 맡았습니다. 좀 잘 어울리나요? 잘 어울려. 왜 아무튼 고마워. 도망쳐! 내 말 똑똑히 들어, 코알라 키드. 여긴 아웃백이야. 살벌하다고.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난 부메랑 연습이나 해야겠어. 저는 그 사기꾼 욕심쟁이 하미시 역할을 맡았는데요. 저희 영화에서 그런 매니저 역할을 제가 맡았죠. 내 이름은 하미시야. 반갑다, 얘. 저기 있잖니. 너처럼 특이한 애들을 위한 장소가 딱 한 군데 있는데. 정말요? 자충우돌 욕심쟁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매니저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미시. 너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 잊어버려. 우린 지금 낭떠러지 호수 찾아가기도 바쁘단 말이야. 그래도 형, 진정한 영웅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 네, 여러분들께서 이 영화처럼 이제 만약에 힘들거나 그런 이제 외톨이가 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그 표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움직임들 또 그런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너무 리얼하게 그렇게 잘 나타냈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와서 봐도 좋고 어린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그런 재미있는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네, 어린이 친구들과 또 부모님이 함께 보시기에도 너무 좋은 즐겁고 행복한 애니메이션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신나는 3D 사파리 어드벤처 코알라 키드. 1월에 3D로 극장에서 만나요.